여러분 안녕하세요. 코인하려고 백수된 남자 코백남입니다. 요즘 제가 거래소 영상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 저번에 KBW에서 만난 코인엑스팀의 이야기를 잠깐 할까 합니다. 이 KBW 이후에 코인엑스 거래소 해킹 이슈가 발생했었잖아요. 당시에 제 구독자분들한테 줄 $300도 있었는데 다행히 이건 모두 정상 지급되었다고 합니다. 혹시 가입하셨던 분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고요. 그럼 이 거래소가 어떻게 해킹에 대해서 대응했었는지 한번 타임라인으로 쭉 살펴보겠습니다. 보시면 해킹 이후 이게 첫 번째 트위터 글입니다. 우선 9월 12일 비정상적인 인출을 감지했고 이더리움, 트론, 매틱 등이 빠져나갔다. 이번에 사용자들의 자산은 안전하고 손실되지 않았지만 혹시나 손실이 있다면 100% 보상할 예정이라고 9월 13일 공지를 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지속적인 트윗을 통해 해킹과 연관된 지갑 주소를 식별해둔 모습이고요. 해킹 규모를 좀 보기 위해서 공지사항을 확인해보니까 231 비트코인에 4953 이더리움. 와 이게 대충 봐도 얼마야? 나 하나만 주면 안 되나? 어쨌든 이렇게 계속 의심스러운 지갑을 나열하면서 여러 거래소들과 협력을 통해 해킹 발생 후 3일이 지나고 다양한 플랫폼에서 해킹을 막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. 정말 모든 거래소가 다 있네요. 와우. 그리고 해커들에게 도발이자 제안을 하나 하게 됩니다. 사용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너희들과 소통하길 원한다. 너희들이 한 공격은 중대 범죄고 너희들의 재능은 충분히 증명했으니 우리도 이번에 보안 인프라를 강화할 것이다. 차라리 너희도 우리랑 보안에 대해 논의를 할래? 해커들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보안에 대해서 논의해보기를 제안하고 있습니다. 그렇게 해킹당한 지 7일도 안 돼서 코인엑스는 50% 그리고 80% 이상을 재구축하는 데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트윗을 합니다. 우선 전체적으로 이런 히스토리를 봤을 때 해킹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솔직히 그러면 다 때려치고 싶긴 할 것 같거든요. 근데 우선 사용자들의 자산을 생각했다는 게 감동적이긴 하고요. 물론 해킹당한 건 잘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빠르게 대응하여 피해자 단 한 명도 없이 혹시나 피해봤다면 100% 보상을 약속하면서 다행히도 이번에 생긴 이슈는 잘 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. 이 코인엑스를 보니 많은 NFT 팀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데 많은 프로젝트 팀들이 본인의 사용자이자 홀더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더 진실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. 코인엑스 팀, KBW에서 저랑 만났던 팀인데 다시는 못 볼 뻔했지만 다음에 다시 웃으면서 명함 교환을 할 수 있게 되었네요. 감사합니다. 코인하려고 백수된 남자 코백남이었습니다.